언어 교환을 위해서 챗 GPT에서 한 방에 자료받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40분가량 강의 컨텐츠를 챗 GPT를 이용해서 과연 한 번에 얻을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네요.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안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그렇습니다. 저는 리퀘스트를 짠. 열심히 하고 있는 와우. 잘하네. 잘해. 아주 똑똑한 놈이네요. 중간에 안 하는. 그래서 끝나면 안 되는데. 아, 여기서 끝났네. 어야겠다 부분에서 끝났는데, 뭐, 그래도 괜찮습니다. 어야겠다, 트랜슬레이트, 베트남까지만 해줬어요. 그러면 다시, 백으로 가서, 얘가 할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나 봅니다. 두 번에 걸쳐서, 한 방에는 안 되고.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. 응? 아니, 세 번까지 가야 되나? 아닌데? 아닌데. 와우. 자, 이렇게 1시간, 40분 공부할 분량을 한 방에 지금 얻어냈습니다. 이걸로 언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. 센텐스를 안 나눴나요? 약간 명령을 조금 덜 따른 구석은 있는데 어쨌든 훌륭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구글 도큐멘트에 붙이기를 하면 네, 수업할 내용이 전부 들어왔습니다. 놀라워. 이상, 한 방에 컨텐츠 만들기. 챗GPT를 이용해서 컨텐츠 만들기. 자, 언어 교환을 하실 분은 댓글에 달아두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